새기호 이미지 기법이란 CSI로도 불리며 학생들의 사고를 비언어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CSI는 우리가 탐구를 통해 알게 된 생각을 색깔, 그리고 기호, 이미지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고 루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노란색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마음이 착해서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과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기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 양방향 화살표 기호가 떠오른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서는 혼자만 말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떠오르는 이미지를 스케치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그림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협력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더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비유적 표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정교화시키고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기법의 목적은 첫 번째로 비유적 사고를 통한 심층적인 이해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아이디어와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비유적 사고 과정을 통해 개념을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참여 촉진입니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탐구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새기호 이미지 기법에 적합한 주제는 첫째, 해석이나 의미가 다양한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통한 토론 수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 한 편, 문학 작품의 일부, 연설문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도 적합합니다. 학생들은 이해한 아이디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수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속한 공동체나 동물과 사람의 공존 등의 주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새기호 이미지 기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색, 기호, 이미지로 표현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비유적 표현 대상을 찾는 과정은 아이디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새기호 이미지 기법의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준비하기부터 시작해서 색찾기, 기호 만들기, 이미지 스케치를 한 후에 생각한 것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공부한 것과 관련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려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공유하는 과정 등을 통해 CSI 사고 기법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준비를 마쳤으면 색찾기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자 탐구 중인 내용에서 찾아낸 핵심 아이디어를 나타낼 색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색을 선택한 이유도 적어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핵심 아이디어를 나타낼 기호를 찾는 것입니다. 기호는 아이디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 모양의 기호는 평화를, 수학의 등곡 기호는 평등을 상징합니다. 학생들은 기호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기호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호 예시를 보여줘 그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이미지 스케치하기에서는 탐구 중 찾아낸 핵심 아이디어를 나타낼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미지는 사진이나 어떤 장면을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그릴 것이기 때문에 그림 실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을 그린 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적으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표현할 색, 기호, 이미지를 탐색했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짝이나 모두몽과 돌아가며 발표하고 공유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아이디어와 색, 기호,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색, 기호, 이미지, 기법으로 수업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적 표현을 잘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이유를 적고 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행할 때 색, 기호, 이미지의 순서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되며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언어 표현이 서툰 저학년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색만 선택해보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